안녕하세요, 정희기입니다. 오늘은 감자 스팸 짜글이를 만들 거예요. 레시피가 엄청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시작할게요. 청양고추 두 개를 준비를 합니다. 청양고추는 그냥 일자로 송송 썰어 줍니다. 대파는 1/2 대를 준비를 할게요. 대파도 똑같이 그냥 일자로 송송 썰어 줄게요. 양파는 한 개를 쓰겠습니다. 양파는 우선 반으로 잘라 주신 후, 양파는 그냥 깍두썰기를 할게요. 양파는 1cm 정도 두께로 썰어 줄게요. 감자는 보통 크기로 한 개와 절반을 쓸게요. 일단 절반 잘라내고 하나 빼줍니다. 감자도 그냥 깍두썰기를 할게요. 반을 자르고 또 반을 자르고 두께는 0.5 정도로 썰어 줍니다. 감자가 빨리 익으려면 한 0.5cm 정도로 잘라야 금방 익는 것 같아요. 두부는 한모를 준비를 해 주시고요. 우선 반을 자른 다음 그냥 일정한 두께로 썰어 줄게요. 두부는 그냥 0.5cm 정도로 썰어 줄게요. 햄을 준비를 하는데요, 햄은 200g 짜리입니다 일단 햄 개봉을 하시고 또 햄을 비닐에 담아 둘게요. 그냥 천천히 손으로 으깨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 으깨졌네요. 마늘은 5알을 준비를 할게요. 마늘은 우선 얇게 편썰기 해준 후 다져 주겠습니다. 냄비를 준비해 주시고요. 냄비가 준비가 되었으면 일단 감자부터 넣을게요. 감자를 밑에 깔아 주시고 양파도 그 위에 깔아 둘게요. 으깨놨던 햄도 넣어 줍니다. 물은 500ml만 넣겠습니다. 불은 이제 센불로 켜줍니다. 다진 마늘을 넣을게요. 된장은 반 숟갈만 넣겠습니다. 고추장을 넣겠습니다. 일단 한 숟가락, 다른 숟가락을 이용해서 고추장을 풀어줍니다. 2분의 1 숟갈 더 넣을게요. 고춧가루는 1큰술만 넣어줄게요. 설탕은 1티스푼만 넣겠습니다. 참치 액젓은 2큰술을 넣겠습니다. 양념치를 넣었으면 한번 섞어줍니다. 물이 끓어오르기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청양고추를 넣을게요. 청양고추를 넣겠습니다. 청양고추를 넣었으면 5분 정도 끓여줍니다. 끓이는 중간에 모든 재료가 잘 섞이고 냄비의 밑바닥에 재료가 들러붙지 않도록 잘 저어줍니다. 5분이 지났으면 이제 두부를 넣겠습니다. 두부는 그냥 위에다가 얹어줍니다. 두부를 넣었으면 5분 동안 더 끓여줍니다. 이제 5분이 지났으면 이제 감자가 다 익었을 거예요. 이때 감자 익은 거 확인하시면 감자 다 익었거든요. 이제 다 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대파를 넣어 줄게요. 한 3분 정도 끓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파를 넣었으면 2, 3분 정도 더 끓여서 국물이 더 졸일 수 있게끔 더 끓여 줍니다. 맛있는 감자 스팸 짜글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스팸을 으깨 넣어서 육수 없이도 진한 맛이 좋고요. 진하고 걸쭉한 느낌이라 밥에 슬슬 비벼 먹으면 밥이 아주 술술 잘 넘어갑니다. 입맛 없을 때 만들어 먹으면 밥 순삭 가능합니다. 오늘은 감자 스팸 짜글이를 만들어 봤는데요,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죠? 여러분도 영상을 보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다음에도 다음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